자, 안녕하세요. 세알람입니다. 자, 최근에 저희 세알람이 폼렌스를 이용을 해서 자, 프리워시하는 방법이나 혹은 3PH 세차법이나 혹은 폼렌스를 이용해 수피코팅하는 방법 혹은 철분 제거하는 방법까지 다양하게 좀 폼렌스를 이용한 세차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근데 댓글로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다니는 셀프세차장에는 없다. 내가 사는 지역엔 개인용 폼렌스를 사용을 못하게 한다. 셀프세차장에 개인용 폼렌스가 있다가도 사라졌다.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세차를 정말 진심으로 좋아해 주신 분들과 혹여나 셀프세차장 사장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제 말을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폼렌스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폼렌스가 뭔지 간단하게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셀프세차장에 보면은 이렇게 고압건 중에 이 중간이 뭐가 좀 특이한 녀석이 있습니다. 얘를 뽑으면 뽑힙니다. 이렇게. 그리고 폼렌스를 세차장에 있는 고압건에 결합시켜주면 제가 원하는 약품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프리워시, 알칼리제 프리워시를 뿌렸는데도 폼건을 덮은 것처럼 거품 형태로 고압으로 분사되기 때문에 사실 단시간 안에 내 차를 빠르게 거품으로 덮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손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 거품으로 덮어서 세정을 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거품들끼리 뽀글뽀글뽀글뽀글 막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서로서로. 그래서 이물질 위에 올라가 있어도 이물질이 더 잘 뿌려집니다. 그리고 거품이 바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뿔려진 이물질들을 바닥으로 잘 내려주는 역할을 해줘요. 또한 햇빛이 강할 때 거품 형태이기 때문에 약품이 굳는 거를 방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이제 거품을 뿌려놓고 났을 때의 감성들이에요. 감성들. 어떻게 세차하면 거품 감성, 물장난, 거품 장난하러 가는데 감성이 매우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뭐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런 틈새 부분을 사용을 해줘도 거품이 덮여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다는 장점도 있고 혹여나 미트질을 이용을 해도 맨 도장면보다 거품 위에 도장면을 이렇게 만져주게 되면 보다 안전하게 미트질도 가능하겠죠. 맨 얼굴에 맨손으로 이렇게 닦이면 닦이긴 닦일 거예요. 얼굴이 근데 매우 안 좋아지겠죠. 근데 물이나 거품 있는 채로 하면 보다 안전하게 스크래치 없이 세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동차도 똑같습니다. 습식 형태의 세정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 그리고 우선 대형차에도 이 세정 방법이 매우 효과적으로 쉽게 세차가 가능해진다는 장점. 마찬가지로 요즘에 나오는 이런 습식 코팅제들도 폼렌스로 대형차, 중형차, 소형차 할 거 없이 모두 다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 커버? 아무튼 매우 편리해집니다. 그래서 압축 분무기로 이용하는 세차 방법보다는 보다 재미있고 보다 효과적으로 그리고 보다 안전하게 세차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사실 개인용 폼렌스 문화가 매우 잘 돼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셀프 세차장 시설들은 아마 전 세계 원탑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너무 상업적으로만 혹은 돈 벌 수 있는 창업 아이템으로만 대해졌던 건지 폼렌스 문화, 우리나라 셀프 세차가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폼렌스 문화가 현저히 좀 사용을 안 하고 있죠.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누가 봐도 안전하고 누가 봐도 재밌고 누가 봐도 효과적이고 누가 봐도 자동차에 좋은데 셀프 세차장에 많은 나라에서 폼렌스를 사용을 금지하게 한다가 현재 지금 뭐 대한민국의 좀 세차 문화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좋은 폼렌스를 우리나라에서 사용 안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소비자가 내가 내 차를 관리했을 때 좋은 예들이잖아요. 폼렌스는 사실 세차에서 매우 도움되는 아이템인 건 분명하나 세차장 사장님들 입장에서 왜 저 아이템이 싫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는지 그 이유들도 저희가 나름 이리저리 발품을 팔면서 좀 이러지를 좀 들은 소식을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 전달을 또 해드릴게요. 자, 맨 첫 번째로 사장님들이 좀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버킷을 사용을 할 때 개수대에서 물을 받죠. 18리터나 꽤 많은 양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용 폼렌스도 500ml나 1리터 기준으로 물을 한 두 번 정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차장에 있는 물을 돈을 쓰고 사용하는 물보다는 무료로 사용하는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대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인용 폼렌스를 결합을 시키고 고압 세차를 누르면 기본 요금만 나갑니다. 대정 기준 1,000원밖에 안 해요. 이 세차장 기준. 근데 뭐 서울이나 딴 데 가면 2,000원이나 3,000원 정도 하겠죠. 폼건이나 하부 세차를 누르면은 시간이 매우 빨리 가거나 돈이 차감이 빨리 됩니다.
세차장 점주 입장에서는 사실 스노우폼을 써주는 게 좀 더 좋겠죠. 근데 이걸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개인용품 렌스를 사용하게 되면 무조건 고압수를 뿌려야 되는 일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압수를 두 번, 세 번 누르게 되는데 세차장 사장님들 생각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개인용품 렌스를 쓰는 사람들은 개인용을 쓰기 때문에 돈이 안 되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런 환자분들이 좀 더 돈을 많이 쓰잖아요. 사실 내 차를 아끼려고 오다 보니까 고압수를 뭐 진짜 한 번 쓸 거 두 번 쓰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류의 분들이 좀 더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 그리고 주말 같을 때 특히 사람이 붐빌 때 개인용 폼렌스를 쓰시는 분들은 3pH만 해도 뭐 한 10분 15분은 잠 먹을 텐데 세차장의 회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빠졌다가 넣었다가 결합이 되잖아요. 근데 이 폼렌스가 결합이 덜 됐을 때 잘 되네요. 결합이 덜 됐을 때 한번 눌러볼까? 이 폼렌스가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아, 네, 한번 눌러주세요. 보이시죠? 이게 아, 뜨지는 말고 이 상태로 있다가 나도 모르게 놓으면은 퍽 하고 튀어나가요. 그리고 개인용 폼렌스를 사용하고 이제 공용으로 사용되는 이 렌스를 다시 장착을 해주고 가야 되는데 이 장착을 자꾸 잃어버리거나 분실하거나 부러뜨리거나 잘못 꽂아놓고 자기 세차 끝났다고 잘못 꽂아놓고 그냥 가는 경우 그 다음 사람이 사용했을 때 이게 튀어나가기 때문에 유리가 깨지는 일도 사고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셀프 세차장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굳이 저거를 내 세차장에 설치를 해놔봐야 회전율 떨어지지 돈도 안 되지 사건 사고만 많아질 수가 있지 하기 때문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세차를 좋아하시는 환자분들이나 디테일러 분들이라면 우리가 먼저 문화를 바꿔야 세차장도 바뀔 거라고 생각도 하고 세차장이 먼저 바뀌어야 그런 문화인들이 와서 즐기면서 문화가 잡힐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껏 말씀드린 것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셨겠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세차장에서 지켜줬으면 할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셀프 세차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좀 붐비는 시간대는 3pH나 이런 세차하게 좀 눈치 보이긴 보이잖아요. 바쁠 때는 그냥 안 가는 게 맞습니다. 그 시간에 내가 마음 편히 세차하러 갈 거고 내가 차를 이만큼 관리할 거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정말 환자처럼 관리하시는 분들은 너무 붐빌 때 가면 사실 민폐죠. 이게 저도 세차를 좋아하고 뭐 하지만 너무 많을 때 막 투버킷에 폼렌스에 쓰고 있으면은 솔직히 한 30분 정도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 민폐다. 아무래도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질서적인 부분은 개개인이 지켜주는 게 좋다. 그리고 폼렌스 체결 상태입니다. 이거 진짜 1초도 안 걸리고 한번 탁탁 당겨보면 안 빠지고 나면 느껴지고 그 다음 꽂아놓으면 되는데 이것도 질서적인 거라고 봐야 될까요? 뒷정리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쓴 거니까 내가 그대로 원위치로 해놓는 건 당연한 건데 이걸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나 욱소인 같은 친구가 그러고 있으면 뒤통수 한 대 세게 때려주세요. 이 정도만 우리가 잘해줘도 셀프 세차장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굳이 안 할 이유는 없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도 폼렌스가 이래서 좋은 거다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폼렌스는 자동차 관리법에 매우 좋은 아이템 중 하나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셀프 세차장 사장님들께 말씀드리면은 세차장 창업이 분명 뭐 좋은 위치에 좋은 자리에 창업을 해서 세차 환자분들도 오시겠지만 일반인분들도 많이 오셔서 그거 컨트롤하기가 질서 잡기가 매우 힘들어서 저런 아이템 요소들을 뺐을 거예요. 근데 과거 한 2년 전 혹은 5년 전 과거만 돌아보고 지금을 보면 세차 문화가 매우 발달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다른 나라로 비교해봐도 손꼽을 정도로 세차 문화는 많이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장님들도 그 한몫을 해주셨고 요즘에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셀프 세차에 취미를 갖고 있고 이걸 또 하나의 문화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 중이기 때문에 사실 이용자도 그렇지만은 전국에 계신 사장님들도 협조를 해주시면은 매우 우리나라의 세차 문화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세알람 문의를 받다 보면은 내가 다니는 셀프 세차장은 개인용 폼렌스를 사용 못하게 해요, 버킷을 사용 못하게 해요 라고 하면은 저는 거길 가지 말라고 합니다. 참 뭐 죄송한 말씀이시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어찌됐든 간에 내 차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고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냥 돈만 쓰러 오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최대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추천해드려요. 그래서 그 세차장 가지 말고 사용 가능한 세차장 가서 소중한 자동차 몇천만 원짜리 하는 자동차 안전하게 관리를 잘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사장님들께서 이러한 문화를 한 발 한 발씩만 바꿔주셔도
정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개개인이 셀프 세차 지식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셀프 세차장의 서비스 항목이 하나가 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될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을 알게 될 거고 더 다양한 사람들이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차장 사장님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나 그거 폼레스 개인용 폼레스 내 세차장에 설치하려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알려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셀프 세차장 고압권 보면 이렇게 생겼죠.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이거를 분해하면 분해가 아니지 원래 기성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몰랐죠? 이렇게 해서 저 앞에 있는 그 기다란 걸 꼽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근데 아까 우리가 개인용 홈레스 썼을 때 봤던 커플러예요. 그 이상한 게 하나 달려있다던 놈. 얘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꼽는 겁니다. 이거는 개개인이 들고 다닐 것이고 사장님들은 얘만 있으면 됩니다. 앞놈만. 그냥 건에 꽂아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꼽고 지금은 뭐 테이프질을 안 했지만 아무튼 꼽고 아이고 개인용 폼레스를 이렇게 장착하는 형식이에요. 이렇게 기존의 것도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됩니다. 간단하죠? 방금 보신 것처럼 저렇게 그냥 사소한 거 하나 그냥 나사선 하나 바꿨는데 문화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세차장 사장님들 꼭 간곡히 부탁드려요. 자,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이제 셀프 세차를 즐기시는 분들은 이 영상 댓글에 한번 내가 다니는 셀프 세차장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상호명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익산에 무슨 동, 뭐 어디다 좀 설치 좀 해주세요. 대전에 어느 동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댓글들을 사장님들이 보시고서 혹시나 저 나사선 하나 정도는 바꿔주시지 않을까 하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세알람의 하는 일이 세차 문화를 알려주는 남자인데 소비자의 생각과 그리고 소비자의 입장과 혹은 셀프 세차장 사장님의 입장과 생각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또 저희의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화적인 내용들을 사실 저 혼자 바꿀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사장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우리나라 문화가 바뀔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이게 작은 변화가 크게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시발점이 앞으로 1, 2년 안에는 더 크게 많은 게 변화되어 있지 않을까 하고 그런 기대 심리를 좀 가득 담은 채 영상을 찍게 됐어요. 요즘에는 새알람이 뭐 다른 기업에 대한 영상도 전달을 해드리고 문화적인 것도 전달 혹은 방법적인 것도 전달을 해드리지만 뭐랄까 대한민국의 생산 수준이랄까요? 산업 수준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셀프 세차 시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수준이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필드에서도 변화가 있으면 지극히 제 생각이지만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세차 문화 하나는 그래도 한국이 진짜 월등히 높다. 걔네가 좀 월클이다. 걔네가 개개인까지 이렇게 세차하는 법까지 다 알고 자기 차를 그렇게 관리하더라 하는 문화들이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차를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나 혹은 점주분들의 이야기를 혹은 애로사항들을 아니면 새알람에서 이거 정도는 방송해줬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은 그러한 영상으로 문화적인 영상으로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세차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짝짝짝.